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4승 7패 정도 중후한 성적을 가지고 네. 있는 타전은 아닙니다만은 중후한 네.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 최요석 학생. 네.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송병우 선수보다 현재 그 전적 승률이 높아요. 네. 송병우 선수는 1승 1패 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분은 24승 7패.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정도는 예. 뭐 에이스죠. 한 팀의 에이스입니다. 네. 자, 시작됐고 12시입니다. 맵은 역시나 이제 파이썬이 되겠고요. 네. 파이썬. 네.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네. 손놀림이 네.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약간 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은 달아오르는 게 있잖아요. 랭킹전 네. 하다가도 경기가 잘 될 때는 약간 좀 느슨해지는데 한번 패배를 당하게 되면 진짜 다 죽었어. 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네. 아, 아닌가요? 네, 저는 좀 틀려서. 네. 아, 이겨야지만 잘 되는. 이길 네. 때 계속 아, 저는 잘 되는 원래 예, 분위기 타면 더 잘 돼요. 아. 그래서 네. 송병우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시잖아요, 일부러. 아, 백리건.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백리건으로 불리는 이제 송병우 선수의 아, 남자 팬분들. 네, 이분들이 경기 시작 전에 네. 아주 그 상대 게이머를 압도할 만한 이런 응원을 보내주세요. 네. 이러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송병우 선수가 잘합니다. 그렇죠. 네. 또 분위기를 타는 선수고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많은 게 약간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네. 솔직하시다고 들었는데 아니, 진짜 없어요. 네. 진짜죠? 네. 네. 내심 바라고 있는 건 아니시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쿨하시니까요. 예, 팬의 성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팬은 이제 팬이고 이런데. 저하고 좀 다르시네요. 네, 저랑도 약간 다르세요. 네, 저는 되게 솔직하잖아요. 저도 솔직한데. 네, 저도 솔직해요.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솔직해요. 솔직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응원들을 유독 송병우 선수만 받거든요. 네. 예, 거의 이제 모든 아, 어떤 게이머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열광적인 응원을 처음부터 받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근데 송병우 선수만 네. 유독 그런 응원을 받는데 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이러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활동하는 게이머들 중에 네. 아마 제일 오래돼서 네.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오래되면 좀 더 잘 됐으면 하고 보통 오래 한 게이머들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활동하니까 좀 더 잘해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송병우 선수 하면 꾸준함의 또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이제 실력이 떨어질 때쯤 됐는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뭐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 그런 거에 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쯤 되면 실력이 떨어질 법한데 이 선수는 살아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그게 아니면 말고요. 학창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 때도 동성애가 인기 많은 친구들은 네. 모르긴 몰라도 네. 네, 인간성 하나만큼은 네. 진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니었습니까? 예. 네. 성격은 정말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하고 네. 숨김 없고 솔직하고 네. 숨김 없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렇죠. 네. 너무 솔직해서 숙소 사람들이 아. 저랑 얘기하면 좋아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네.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좀 표정 보면은 네. 애들한테 그 막말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좀. 네. 너 별로다. 이런 얘기 아니요, 했는데. 진짜 뭐. 네. 역설법? 아,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근데 걔가 좀 리액션 같은 게 좀 크거든요. 예. 좀 재밌어가지고. 너무 궁금한데요, 그 선수? 아, 이제 작년 9월에 드래프트, 아, 8월 말인가 드래프트 된 애인데요. 네. 리액션 같은 게 웃겨가지고 네. 팀원들이 네. 아주 놀라요. 네. 프로보가 3킬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프로보! 3킬 했어. 3킬! 어느 순간 지금? 야, 이게 분명 이게 두 번째 네. 경기가 약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타이트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송병우 선수가 조지명식 때도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얼굴에 항상 이렇게 미소를 살짝 띄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막 가시가 돋친 얘기가 막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웃으면서 프로그램 삼킬하고 네. 나갔습니다. 지금. 네. 원질러 죽고. 아, 감정표현이 정말 확실하시네. 두 번째 경기 끝났을 때랑 네. 세 번째 막 잘 됐을 때 그 감정표현이 완전 얼굴에서 다 드러납니다. 지금상대로는 네. 뭐 어림없다 이런 예, 거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어우 컨트롤이 진짜. 야, 초반부터 네. 혼을 완전히 빼놨습니다. 네.
17살이거든요. 예.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송병우 선수의 팬이라고. 네. 네. 결승전도 거기서 다 간 네. 송병우 선수의 그 방팬이라고 지금 하시는 분에게 정말 그야말로 실력으로 지금 보답을 해주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 봐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없죠. 네. 네. 분명히 송병우 선수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그 실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실력을 자신의 몸소 체험을 하는 것도 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만약에 패배를 했을 시에는 키보드를 안 드린다 이랬으면 저희가 아니죠. 네, 조금 애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패해도 저희가 키보드를 드립니다. 예, 사인 키보드를. 승패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예, 단 안 드리는 경우는 이제 욕설을 하셨을 경우. 그렇죠. 예, 물론 네. 욕설을 하셔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차단을 다 했죠 저희가. 네, 차단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네, 반인륜적인 상황만 안 나오면은요. 키보드를 언제든지 이미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예.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를 하고 있는, 네, 모자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는 스텝도 있습니다. 아, 따끈따끈하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새 네. 키보드거든요. 예. 네, 저희가 매일같이 공수를 합니다. 매일 네. 이제 방송 프로그램 때마다. 네. 네. 저도 한번 갖고 싶은데. 네. 저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는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더 좋아요. 네. 왜요?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방송을. 아, 네. 그럼요. 같이 방송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저도 네. 그래요. 참여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에 저희 송병호 선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듣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탱크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면. 아, 아까 찔렀을 때요. 예. 투팩토리를 봤는데, 지금 봤어요. 투패. 이렇게 잔상에 남아있었는데, 네. 안 보고 있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빌드상 땡큐 아니에요? 네. 3 지금 게이트웨이기 때문에, 변수를 정말 없애고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없어버려서 앞마당까지 먼저 가게 되면 야 이거 많이 앞서가는데요. 네. 옥저버의 아니 수비를 투팩을 지금 하고서 수비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예. 탱크는 많이 나왔는데 한 이 정도 탱크면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치고 나와야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리버 날라올까봐. 약간 좀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워낙 컨트롤이 좋다 보니까. 한국한테 3킬 당했으니까. 아. 처음에 좀 압박을 많이 받았죠. 타격이 좀 심하죠. 초반에 1군 견제 이런 거 많이 당하게 되면 타격이 심하죠.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요. 네. 네. 너무 네.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 그럼요. 일반인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얘기인 네. 즉슨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네. 아,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어떤 다른 감정을 또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다른 기분 같은 건 없는 거죠? 그 초반에 피해보면 네. 욕 나오죠. 네. 욕 나오는 데 참는 거죠. 숙소에서는 하고 이제 대회 때까지 입모양 관리하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네. 뭐 지금은 은퇴한 게이머입니다만은 뭐 여러 게이머 중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프로토스 유저 중에 뭔가 이제 심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서 네, 입으로 이제 그런 그 욕설 아, 뭐. 입으로 네. 네. 입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네. 이승훈 선수라고요? 예, 예전에 이제 몸으로 표현해주시는 이제 친구는 이제 김동수 선수라든지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자다운 선수 지금 송병호 선수 역시나 좀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야 그냥 뭐 지어! 네. 앞마당 멀티가 없기 때문에 뭐 시원하게 네.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실 멀티를 먹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청자분께서 네. 그런데 이제 멀티를 못 먹는 상황이 됐네요. 이러니까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니까 네. 네. 올라오셨어요. 특히나 이제 테란전에서 네. 예전에 막 그 2008년도 9년도 초반부에 막 테란전 12연승 기록 갖고 있잖아요 또. 12연승 네. 맞죠 12연승 네, 그 정도일 거예요. 네. 그 정도. 12연승 정도. 아마 기간이 네.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8개월인가 네. 반년 정도 안 썼어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쿨한 척 12연승 그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네. 네. 그 연승이 똑같게 두 번을 세웠을 거예요, 아마. 네. 한 번이 아니라. 12연승 두 번? 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더블 12연승. 네, 그래가지고 8안전 하면은 또 홍병구. 항상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좀 엄지손가락이 네. 예, 뽑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시대 때 저 게이머와 같이 게임을 안 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더 빨리 은퇴할 거 같죠? 동시대 때 게임을 했었으면은. 네. 예, 훨씬, 저도 네. 뭐 그 당시에 나는 이제 토스 잡는다는 잡는 선수였었는데 네. 송병호 선수가 좀 늦게 데뷔를 하는 바람에 네.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생명 유지를 오랫동안 그렇죠. 하다가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송병호 선수가 있었으면은 프로게이머 등록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 바로 이제 은퇴 태클을 타고 네. 네, 이 방송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좀 아련하네요. 네, 그렇죠. 아우, 나가셨어요. 아, 네. 나가셨어요. 좋아요. 네. 네, 정정호 선수. 네,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와 아주 느낌이 다르시죠? 네. 아, 오히려 주성하니까 더 네. 편하네요. 아, 그거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담감이 없잖아요. 원래 아. 규정을 하면. 아, 그렇죠. 아, 예. 예.